아니 이거 꼭 골라야 돼. 네, 꼭 골라야 돼. 대장내시경 8만 번 하면 아니 이건 의학 질문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금액이 좀 높아지면 1000억 받고 20년 동안 그럼 연봉 50억?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현서 변호사라고 하고요. 올해 서울지방변호사에 등록했고 그리고 현재는 변호사 일이 아닌 IT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호사의 냉철한 감각으로 밸런스 게임 질문에 답변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MBTI 혹시 보세요? 저는 INTP, ISTJ 나왔다가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INTP입니다. 카레맛 똥 vs 똥맛 카레. 아이 질문 제일 많이 해요? 네. 카레맛 똥 vs 똥맛 카레? 저는 당연히 똥맛 카레를 선택을 합니다. 왜요? 피디님 똥 드셔보셨어요? 똥? 아니요. 똥 안 먹어봤죠? 그걸? 아니 그러니까 똥을 먹어본 사람이 몇 명 되진 않을 텐데 과연 똥맛이 무슨 맛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똥맛 카레라고 해서 똥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똥 맛을 아직 모르니까 그냥 한번 먹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토마토마토 vs 토마토마토. 아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본인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와이프가 토마토를 못 먹거든요. 근데 왜 못 먹냐면 토맛이 나가지고 못 먹는데요. 토마토는 원래 토의 맛이 나기 때문에 토마토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토마토를 드셔보시면 그게 조금 공감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토마토의 맛이 나는 토를 먹기보단 토의 맛이 나는 토마토를 먹겠습니다. 이미 먹어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딸기에 고추장 찍어 먹기 vs 회에 딸기잼 찍어 먹기. 아니 이건 좀 쉽다. 아닌가? 이게 왜 쉽죠? 저는 회에 딸기잼 찍어 먹을래. 저도요. 저도 회에 딸기잼 찍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회에 딸기잼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집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구현하기가 별로 안 어려우니까 뭐 일 있을 때 뭐 소풍 갔을 때나 회사 워크아웃 갔을 때 한번 하면 재밌겠다. 그러면 기회 되시면 이거 사실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 어때요? 이거 조회수 잘 나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큰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이 영상이 10만 넘으면은 10만이요? 네. 죄송한데 10만은 좀 왜 비웃으세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사생활 노출 vs 노출로 생활. 이거는 전자죠. 네, 약간 벨 붕인 것 같은데 이 밸런스가 붕괴된 이유가 노출로 생활하는 게 사생활 노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채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공연 음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연 음란죄라는 것에 의해서 항상 노출로 생활하고 노출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사생활에 노출 당하면은 내가 처벌받을 일은 없지만 반대로 노출로 생활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건전한 변호사의 한 명으로서 사생활 노출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대머리 대기 vs 무정사증 대기. 아니 이건 꼭 골라야 돼요. 네. 꼭 골라야 돼요. 대머리... 제가 올해 결혼했거든요. 대머리도 문제고 무정자증은 저 아직 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녀 계획을 이제 못 세우는 거잖아요. 저는 대머리 내기. 또 보면은 우리 힙합이나 R&B 아티스트들 중에 또 보면 이렇게 멋진 빡빡이 형들이 많거든요. 저 옛날부터 그게 저의 그 철학 중에 하나였는데 빡빡이도 멋박은 괜찮다. 내가 만약 빡빡이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염을 기른다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 없는 수치를 여기로 채우면 되니까 그런 그 플랜은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스윙 침막 8달 동안 먹기 스윙스한테 800만 원 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800만 원 주고 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윙칩을 아침 점심 저녁 맨날 먹어야 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 직장에서 우리 회식도 해야 되고 미팅도 있잖아요.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점잖은 자리에서 한정식집 갔는데 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스윙스한테 800만 원 주고 싶지 않아서 스윙칩을 먹어요. 8만 대장경 다 일기 vs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대장내시경 8만 번 하면 헐어요. 8만 대장경 읽죠. 8만 대장경 좋은 글을 써놨으니까 8만 대장경을 8만 번 읽기면은
그래도 8만 번 이기는 거 하겠다.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면은 대장 항문 질환이 심각한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8만 대장 경우에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의학 질문이 나왔으니까 주성훈한테 맞고 이국종 교수님한테 수술 맞기 vs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고 주성훈한테 수술 맞기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아니 이건 의학 질문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의학적인 근데 의학적이긴 하다. 또 뛰어난 외과 의시니까 수술을 잘 하시긴 하겠다. 근데 이국종 교수님 싸움 잘 하시나? 양쪽 다 예후가 별로 좋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의료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저는 전자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100억 받고 20년 동안 감옥 가기 vs 그냥 살기. 그러면 연봉 5억이네요? 100억을 20으로 나누면 5억이잖아요. 그럼 이제 감옥에 있는 동안 연봉 5억짜리 깜빡 안 가고 그냥 밖에서 살겠습니다. 좀 덜 벌더라도 20년 동안 감옥 가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좀 높아지면 1000억 받고 깜빡 가기 20년 동안 그러면 연봉 50억? 그래도 그냥 살겠습니다. 제가 지금 30대인데 30대 초반인데 제가 살아온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더 보내면은 1조 줘도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죄를 짓고서 감방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빵은 안 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와는 상관없이 이면서 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끝! 이제 동료한테 보내야 할 상사 뒷담화를 상사의 실수로 보내기 vs 상사에게 실수로 야동 링크. 당연히 야동 링크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사분한테 뒷담화를 보내는 거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데 그냥 야동 링크 보내면은 실수로 보냈습니다 해도 뭐 자기한테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기분이 좀 덜 나쁠 수 있는데 당연히 저는 야동 링크 보내는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살인자 변호하기 vs 성범죄자 변호. 근데 일단 이 질문은 저는 사실 둘 다 상관없거든요. 살인자 변호하는 것도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범죄자 변호해야 되는 것도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눈에 밉게 보이겠지만 그 범죄자가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살인자 변호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너무 살인사건이라고 100% 확신을 누구나 다 했었는데 이렇게 법원에 가가지고 뒤집힌 사건들을 제가 몇 개를 일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런 사건에 조금 더 흥미가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질문을 해야 될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다들 이제 여론의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 뜸들이시네. 뭐죠? 지금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유튜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끝! 안녕! 끝! 안녕! 마지막 질문 답변을 할 수 없었어요. 안녕!